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우리 적절하지 않은 낱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In November 2007, a team of researchers from a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McGill University announced that they had uncovered the specific defects of the ADHD brain이라고 하는데요. 자, 2007년 11월경에 자, 일단 대학교가 나오고요. McGill University 하고 자, 여기는요, 여러분,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정신보건원, 정신건강보건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랑 정신보건원에서 연구팀들이 어떤 새로운 연구조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They had uncovered,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ADHD를 가진 뇌에 어떤 특정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uncovered, 여태까지 밝혀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라는 말이 돼야 하기 때문에 1번 uncovered는 이제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disorder turns out to be largely a developmental problem인데요. 자, 이러한 장애라는 것은요, 이제 ADHD 뇌에서 발견되었던 disorder들은요, 주로 이제 발전적인, 발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So often, 때로 the brains of children with ADHD develop at a significantly slower pace than normal. 자, ADHD의 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현저하게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slower한 pace,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느리다라는 말인데요. 우선은 ADHD의 어떤 결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slower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를 뒷문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this lag was most obvious in the prefrontal cortex, which means that these children literally lacked the mental muscles needed to resist tempting stimuli라는 문장인데요. 조금 한번 내려서 볼게요. 자, 때때로 이제 이런 ADHD 아이들이 좀 느리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lag라는 단어가 이제 지연되다, 느려지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느린 것, 이런 지연은 거의 대부분이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거에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뇌에 있는 어떤 근육이 부족한 건데요. 그것이 어디에 쓰이냐? It is to. 자, tempting stimuli. 우리가 어떤 끌리는 매력적인 자극에 저항하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 전전두엽 피질이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욕구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자제시켜줘야 하는 건데요. 뭐 실제 상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남의 음식이 보이면 이거를 훔쳐서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요 전전두엽 피질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뇌 같은 경우는 이걸 참지 못하고 남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문장을 좀 풀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럼 2번 slower은 맞겠죠, 여기서. 이러한 지연, 늦어짐 등등이라고 하니 늦은 속도라는 것은 적절한 단어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the good news, however, is that the brain almost always recovers from its slow start입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뉴스가 드디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러한 뇌들, 이런 대부분의 뇌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느리게 시작했던 뇌들도 언젠가는 recover합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봐야 한번 이제 3번도 이제 recover 할수 있는지 아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by the end of adolescence, the frontal lobes in these children reached normal size인데요. 자, 점점 더 이제 이 청소년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요 앞에 전두엽, frontal lobe가 이런 아이들의 전두엽이 실제로 정상 크기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돌아온다, reached normal size라는 단어를 보면 요 recover도 아 적절하게 쓰인 말이 맞겠구나라고 이어집니다.
자, it's not a coincidence that their behavior problems began to emerge at about the same time. 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적인 문제가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 문장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노멀 사이즈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문제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사라진다, 뭐 disappear 정도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emerge가 될 것 같고요. 뒷문장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ldren who had had the developmental lag were finally able to counter their urges and compulsions입니다. 자, 실제로 자기 아이들이 이제 발달적인 지연을 겪었던 어린아이들은요, 마침내 자신의 충동과 그 행동에 대한 촉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ounter 같은 경우도 적절한 단어로 볼 수 있겠고요. They could look at the tempting marshmallow and decided that it was better to wait. 이라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마침내 그들이 마시멜로우를 보고 나서도 그것에 유혹되지 않고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처음 보는 단어들, 처음 보는 개념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뒤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영어 문장에서 아까 전두엽 피질 뒤에서도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힌트를 놓치지 않고 문장 지문 해석하다 보면 답까지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